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전역에서 부정적인 여권의 부정적인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일제히 보도되기 시작하자 여권 내에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등의 인물이 런종석 호주대사의 거취에 대해서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총선을 앞두고 내부 총질러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 바보들아, 문제는 대통령이야. 예. 이종섭 대사가 갑자기 귀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이종섭 대사의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은폐 기획이 나중에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종섭 대사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범은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력을 국가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한 젊은 용사의 죽음과 관계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특검 수용을 종용하십시오.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되찾은 일에 여당이 앞장서 보십시오. 한 달 전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을 위시한 여권 정치인들이 아무리 대통령과 약속들을 펼쳤지만 그 효과가 채 한 달 남짓 못 간 것처럼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결기 있게 바로잡기보다는 등을 긁어주는 약속 대연에 그친다면 여권은 입법부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라는 사람이 핵할 이야기로 언론인들을 겁박하며 아직까지 직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신해 권력에게 아픈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받아서 다시 국민에게 전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심대한 모욕입니다. 핵할 협박을 하는 인사가 대통령실 참모로 있음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적시적소에 던져야 할 질문을 권력에게 꽂아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영원히 망실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번 정권은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물타기하는 모습이 황당합니다. 핵할 협박을 했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황상무 수석의 빠른 사퇴와 대통령실의 정중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난장판 국회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온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범죄 세력 연대, 국민의힘은 미래 전진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에 맞서 입법 독재 심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인데 당내에선 시작부터 우려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다수 당선보다 야당 다수 당선을 바라는 여론의 일관된 데이터를 직시해야 합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획할 테러 발언과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출국을 두고 당내 위기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책을 고심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퇴근길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 대사도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종섭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며 황상무 수석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을 후보로 강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확정하고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장예찬 후보의 지역구에 나설 새 후보자도 새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